그래도 요즘 갤럭시 색깔 예쁘게 나와. 어? 블루, 핑크, 레드, 그다음에 그거. 레드, 블루, 핑크? 아니야, 잘못했어. 레드는 다라이 색깔 레드색이야. 다라이? 다라이 레드라고요. 그 욕도 같은 거 다라이 같다고? 핑크색? 어? 고무 장갑색이야. 고무 아니서 핑크라고. 핑크가 많아서 핑크라고? 블루? 용달차 블루야. 아, 어디 실고 가야 될 것 같아? 왜 막 신나게 가서 진짜. 왜 월드예요? 음식이 예쁘게 나. 예쁘게 나와. 음식이 예쁘게 먹어주면 맛있고 든든하게 생겨야지. 그래. 여기는 인스타 올리러 오는 집이야. 여기 크림 파스타랑 밤바스가 잡살나. 아, 예쁘게 먹어주면. 일단 갔어, 갔어. 내가 김치찌개랑 공깃밥 시켜. 든든한 거지. 아, 그렇다면 비싸식당 갔지. 에이. 이제 그 크림 파스타랑 밤바스. 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진 한번 찍자. 봐봐, 일로 와봐. 잠깐만. 왜? 사진 지금 뭘로 찍은 거야? 갤럭시 아니야? 갤럭시. 미친 거 아니야? 사진을 누가 갤럭시로 찍어? 사진은 아이폰으로 찍어야지. 야, 뭔 소리야? 여기 갤럭시 화질 좋아. 사진이 뭐가 중요해요? 아이폰 감성적으로 찍어야지. 야, 그래도 갤럭시로 찍잖아? 사람들 얼굴 다 오이같이 나와. 근데 네가 오이같이 생긴 거예요? 뭐래 이 감자같이 생긴 게? 아씨. 아, 심하게 하네. 야, 근데 핸드폰이 아무리 내가 갤럭시, 너가 아이폰이 맞자, 사람들은 뭐, 스노우, 리마이크, 뭐, 후디, 이런 어플로 다 써. 어차피 결국에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다 갤럭시를 찍고. 오케이, 갤럭시를 찍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아이폰을 딱 올려놓으면, 모금, 레스토랑, 완성. 이게, 이것저것 사진에 이게 올라가면 고급 레스토랑이야? 이 카페 테이블에 아이폰 딱 올려놓는 순간 보니까 스타벅스야. 정확히 진짜. 근데 카페 테이블에 갤럭시 올려놓는다. 그래. 이거는 다방이에요. 카페랑 막 다방이야. 이게 다방이라고? 다방이에요. 아이폰 딱 들고 있잖아. 사람이 세련돼 보여. 어려 보여. 너 갤럭시 들고 있잖아. 지금 나이 5살 많아 보여. 어디 회사 부장님 같아. 야, 너랑 어려 보이는 아이폰이랑 좀 잘 어울리긴 해. 아, 좀 동안이니까? 아니. 사람이 가벼워 보여. 그다음에 생각 없어 보여.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딱 너야. 야, 아이폰이야 너. 어, 너는 판단할 겉모습도 없어. 왜? 모르고가 얼마나 보기 싫어. 고기스럽다는 거야. 고기 뭐 럭셔리. 얼마나 럭셔리 로고가. 아, 근데 그 로고도 너랑 좀 비슷해. 고급스러우니까? 아니, 머리 한쪽 비어 보이잖아. 일단 너야. 아, 그렇지. 네. 아이폰 유저들은 케이스를 안 사. 왜? 그냥 폰 자체가 예쁘니까. 갤럭시는 예쁜 케이스 찾아서 오지게 돌아다니잖아. 폰이 못생겼으니까. 그래도 요즘 갤럭시 색깔 예쁘게 나와. 어? 블루, 핑크, 레드, 그다음에 그거. 레드, 블루, 핑크? 아니야, 잘못했어. 레드는 다라이 색깔 레드색이야. 다라이? 다라이 레드라고요. 그 욕도 같은 거 다라이 같다고? 핑크색? 어? 고무 장갑색이야. 고무 아니서 핑크라고. 핑크가 많아서 핑크라고? 블루? 용달차 블루야. 아, 어디 실고 가야 될 것 같아? 왜 막 신나게 가서 진짜 월드예요. 내가 아이폰 디자인 예쁜 거도 인정해. 인정하는데 예쁘면 뭐해? 개비싼데. 그걸 누가 싸? 불효자야. 그거 쓰는 사람들은 다. 야, 그러다가 아이폰 한번 깨지기라도 해. 했죠? AS? 뒤지게 안 돼요. 또. 미국까지 가야 돼, 심지어. 공항에서 돼. 공항에서 돼. 한참 뒤에 되겠지. 근데 갤럭시는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기스라고 나잖아? AS 바로 돼. 심지어 싸! 어, you got it? 근데 싼 게 이유가 있어. 쓸데없는 어플들 너무 많아, 갤럭시. 알겠어? 삼성 갤럭시, 삼성페이도 되고, 교통카드도 돼. 한국에서 가장 쓰기 좋은 폰이야, 이게. 사진이랑 동영상도 되게 많이 들어가. 어, 많이 들어가면 뭐해? 어. 너 거기 어차피 야동으로 꽉 채워놨는데. 갤럭시 폰도 약간 서양 일본이잖아. 야. 아니, 한국 폰을 쓰면서 왜 더 외제만 써? 얼마나 좋아. 액정 크잖아. 색감은 이걸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아니지. 색감 필요 없지. 어, 소리만 듣고. 다 살색인데. 아, 그리고, 어? 아이폰은 부를 때 얼마나 편리해? 아이폰은 시리야. 이렇게 세 글자만 하면 되는데. 어. 갤럭시는. 하이 빅스비 다섯 글자야. 야, 너무 불편해. 뭐가 불편해? 정확히 시리아가 뭐냐, 시리아가. 확실히 너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진짜 하이 빅스비, 안녕 빅스비 얼마나 예의 있어. 동방 예의지국이랑 잘 어울리는 꼴이야 이게. 동방 예의지국이랑 미국 말씀을 한글에 쓰세요. 뭐라고? 빅스비 말고 박서방 이렇게 보세요. 안녕 박서방 이렇게. 하필 박서방이 뭐야? 한국 친화적이고 좋지. 아, 동방 예의지국이니까 빨리 박서방이야? 됐다 됐어. 그냥 아이폰만 쓰는 애등이랑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 아우 됐어 됐어. 예예 삼성만 쓰는 삼엽 중심. 오케이 오케이. 너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나? 허세충. 너는 겉도 안 되고 속도 안 돼. 쓰는 것도 안 돼. 싸움 안 돼. 와 오케이 오케이. 너는 외국분만 쓰는 외국어야. 너는 미국어 떠나세요. 한국분 쓰면서 안에서 외국 영상 보는 외국어야. 근데 이거 액정이 크잖아. 그리고 나는 여기 계산을 못해. 왜? 나는 구글페이가 안 되니까 이 삼성페이로 여기 계산하세요. 그럼 아이폰으로 담보 맡기세요. 안 되지. 이건 너무 비싼데. 진짜 말을 말해. 얼마나 매수가 될까요? 스마트폰을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아이폰 갤럭시 하나 둘 셋.